A의 3 해야 되는, 혹시 A의 03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? 선생님이 지난 시간 갈때 예은이 너 A의 03 해야 돼라고 얘기해 줬는데. 응? 그럼 선생님, 그럼 학원 오기 전까지 공부한 건 뭐, 어떤 거 있어요?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어? 그럼 어떤 거 했어? 혹시 알파벳, 여기에 알파벳 익힘반 여기 들어가서 공부했어? 자, 아무것도 안 했는데? 한게 없는데? 예은이? 자,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오늘 오기 전까지 클래스 카드로 어떤 거 공부했는지 얘기해 주세요. 아무것도 안 했어? 기억이 안 나? 했는지 안 했는지,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? 그 정도면 공부를 안 했단 얘기잖아.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닌가, 혹시? 그건 아니야. 하긴 했어. 근데 일단 기록상 했는 게 없어. 자, 예은. 이번에 안 해왔어. 그래서 선생님 뭐 점검할 수가 없어. 기록,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기록상에 암기 학습도 안 했고, 리콜도 안 했고, 매칭도 안 했는 걸로 나와. 어떤 거? 자, 다시 얘기할게. 다음 시간 오기 전에 A의 03을 해야 되는 거야. 어디 들어가서? 웅진 A라고 써있는 거 알지? 거기 들어가서 요 녀석을 하란 말이에요. 아홉 개 있는 거. 됐습니까? 자, 오늘 할거 한번 읽기만 해보자. 오케이. 글씨 보이죠? 예. 자, 얘는 dad. Dad, Dad. 얘는 그렇죠, dish. Dish, Dish. 자, 얘가 dad고 얘가 dish면 여기에 A가 뭐 중에 뭐 됐죠? 얘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을까? 그렇지, 애 됐지. 그래서 드, 애, 드 합쳐서 dad.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? dish. 자, 그러면 얘가 dish 된 이유, 일단 d는 드가 됐을 거고, i는 뭐 중에 뭐 됐죠? 중에서 이 됐고,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놔야 돼.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.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은 거 7번까지 얘기해 준다. 8번째 물어봤는데 모르면 그땐 딱밤이야. 자, SH는, 자,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진짜 딱밤 때리는 건 아니니까. SH는 뭐가 된다? 알고 있었어? 오, 멋진데? 그래서 합쳐서 dash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D, O. 그렇지.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맞든 틀리든이 중요해. 늘. Fire. 어이구, 깜짝이야. Fire. Fire. 터치 돼버렸다. 맞든 틀리든 이건데 뭐죠? dog. 그럼 오우는 뭐 중에 뭐 됐죠? 오우. 오 아니라 했어. 오우. 오 중에서 오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뭐죠 소리가? 아, 알파벳은 E, G, G. 모여서 내는 소리는 egg. 그러면 E는 뭐 중에 뭐 됐죠? E, 에, 어. E는 E, 에, 어 중에 뭐 됐죠? 에. G는 뭐 중에 뭐 됐죠? 그, G 중에
그 그래서 합쳐서 egg. 오케이. 그다음에 얘는 알파벳 그렇죠. E I G H T 모여서 내는 소리는 e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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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ght. 자, 얘가 eight 소리 날라 그러면 무슨 글자들 글자가 소리가 안 나는 글자가 좀 있는 것 같다, 그렇지? 네. 어, 볼까? 얘가 왜 eight 됐는지 볼까? E는 뭐 중에 뭐 중에 그래, 그래서 eight 전체적으로 eight 소리 나는데 얘가 에 소리라는 소리를 냈어. 그다음 I는 뭐 중에 뭐 중에서 그래. 그러니까 여기까지 에, 이 됐네. 그 다음에 T인데 T가 무슨 소리 나지? 그러면 어? 이 세 녀석만 가지고 무슨 소리 낼 수 있어?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둘이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. 알겠습니까? GH는 둘이 붙어 있으면 SH는 뭐 됐더라? SH는 뭐 됐더라? SH는 쉬 됐지. GH는 가 되거나 소리가 안 나. 알겠습니까? 그흐가 아니야, 그흐가. 근데 선생님 8 쓰기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8 쓰기 어려워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? 마음속으로 야, 니들 8 써 봐. 이래. 8이 영어로 8잖아. 그렇지? 그러면 마음속으로 누가 영어로 8이 뭐야? 그러면 8 이렇게 말하고 누가 8 써 봐. 이러면 마음속으로 에, 이, 그, 흐, 트 이렇게 썼어. 알겠습니까? 뭐 그런 방법도 있어. 쓰라 그러면 에, 이, 그, 그, 흐, 트 누가 읽으라 그러면 멋있게 8. 알겠습니까?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.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했어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건 뭘까? 이 자, 근우야 이 글자 이름 뭐라고? 그, 아, 미안. 근우가 이 글자 이름 뭐라고? L이라고. L 너 썼잖아 쓰기 숙제 했는데. 너 그거 틀린 거 내가 또 물어볼 거야. 안 돼요. 뭐? 안 돼요. 뭐가 안 돼 이놈아. L, 그 다음에 E, 그 다음 P, P H, H, A, A, A N, T. 애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L, O elephant. elephant elephant 그럼 얘가 왜 elephant 됐냐? e는 뭐 중에 뭐? e, 에, 어 중에? 에. 에. 자, 그 다음에 잠깐만 근우, 너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고 시험을 이렇게 쳐서 나한테 내는 거야? 어? 네. 진짜로? 네. 네 시험이 어딨더라? 안 와도 들어갈걸요? 자, 너 틀린 거 다시 공부해. 야, 근우. 왜 있잖아요, 이거요? 빨리 와. 빨리 와. 틀렸다는 거예요. 그럴걸요? 어? 왜요? 왜요? 그럴걸요? 왜요? 야,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, 정근우. 어?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? 하고 그 시험이냐고. 어, 그러니까 네가 뭐라 그래? 그럴걸요. 그럴걸요? 야. 네.
장난치냐? 아니요.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. 네.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친 거냐고. 네. 했어? 네. 쓰기도 했어? 뭘? 쓰기 연습도 했냐고. 쓰기 연습이요? 응. 집에서 그거 쓰기 연습을 했는데요. 클래스 카드 말고 종이에다가 썼는데. 그렇지, 종이에다 써야지. 종이에다 썼는데. 어. 그 가방에다가 냈고.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. 집에 나중에 어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. 오케이, 자. 자, 엘러펀트야, 엘러펀트. 오케이,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게? 엘러. 이가 이, 에, 어 중에 에, 엘이 으. 이가 이, 에, 어 중에 어. 그래서 뭐? 엘러. 엘러. 그 다음 pH는 무슨 소리 되게? pH는 뭐가 된다? 됐습니까? 그 다음에 A가 뭐 중에 뭐 됐을까? 중에서 어. 그 다음에 N은 느 됐고 T는 T, T가 되죠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알파벳 F, A, F, 그렇죠. N.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그는 너 1대1 해야 돼. 기다려. 모여서 내는 소리는 어. 그렇지. fan. 팬은 아니고 fan. 윈니가 아랫 입술 스치면 돼. fan. 오케이. fan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소리부터 소리만 해 보자 이제. 그렇지. fire.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Fi, 그렇지, Fi. 그러면 I는 뭐 중에 뭐 됐어? 네? I는 뭐 중에 뭐가 된 거야?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이, 에, 어. 아, 이, 에, 어?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첫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I, 이, 어 중에 뭐 됐어? 그러면 fear인데? 그럼 for인가? I가 뭐 됐어? I가 뭐 됐어요? I. 그래서 fire야? 네. 몇 가지 그럼 무슨 소리야? Five. 됐습니까? 네. 그럼 얘는 소리가 뭘까? 됐습니까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이제 끝내요. 여기까지 예은이 거였습니다.